다음 C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C는 좀 네, 과해요 사실. 감히 솔로. 예, 이제 어떤 리드 톤을 해야 될까 생각하다가 기존 이런 류들, 특히나 옛날 보스 이런 네. 거 보면 거기에 모델링을 해놨단 말이에요. 네. 시그니처 톤들이 있어요. 그게 거의 다 80-90년대 톤이에요. 70-80년대 톤. 네. 그럼 나도 그쪽으로 한번 가보자. 그래서 우리 빌보드 히트된 곡들 옛날에 많이 카피한 뭐 마이클 볼튼도 있을 거고 네.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마이클 잭슨, 마이클이 네. 맞네. 그런데 거기에 기타 친 사람들은 또 거의 다 스티브예요. 스티브 루카트가 같은 거. 마이클의 스티브가 했다. 스티브 스티븐슨 뭐. 아니 마이클의 마이클, 마이클 랜다우가 쳤어. 마이클 마이클의 마이클. 마이클 스티브가 다 했네요. 네. 타미가 없네. 타미는 대학 그거 있잖아요. 가요 무대. 예, 네, 뭐 알겠습니다. 가요 무대. 네. 가요 탑십. 네. 자, 그래서 그런 류. 그럼 과거 옛날 뭐 있겠어요? 그 풍부한 디스토션에 그리고 네. 조금의 그때 당시 톤은 코러스. 코러스가 좀 많죠. 네. 그다음에 하이가 쫙 가는 하이가 있어요. 네, 네. 그게 이제 미들 하이가 사람 말하듯이 네. 야 이런 소리 같이 쭉 같이 가는 게 네. 있고 그리고 외국의 음반을 옛날 유심히 좀 들어보면 로우 임장, 로우 숨도 쑥 가지고 가요. 우리랑은 조금 반대야. 반대. 우리가 그 당시에 녹음된 소리 들어보면 로우를 없앴거든. 커트를 했죠. 네. 얘네들은 로우 이렇게 네. 네. 근데 바이널로, 그러니까 레코드판으로 들러서 또 커트 돼서 그걸 몰랐던 거예요. CD로 그렇구나. 들어보면 알아요. 아, 예, 예. 살아있는. 그래서 그런 류예요. 그러니까 네. 일단 디스플레이를 보면 아니, 소리를 먼저 들려드릴게요. 네. 이런 말이에요. 빌보드 히트곡 듣는 것 같은 바로 이런 아니, 기분. 아니 미안해 잘 못 네. 쳐가지고 죄송합니다. 픽사리가 막 나. 자 지금, 여기 네. 보면 많이 들어가 있네요 여기. 예. 네. 컴프를 요번엔 어택을 좀 줬네. 예, 줬어요. 좀 반 줬어요. 스레쉬홀드도 꽉 눌러주셨네요. 예, 스레쉬 홀드를 네. 누를 수밖에 없어요. 이게 네. 서스테인이 이제부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안 끊이고 쭉 가야 되는 그 플로우가 있어야 돼요. 예, 이거 컴프도 몰라요. 나도 어쩌다 이런 개념이 생겼는지 들어서 좋았으니까 여기까지 온 거겠죠. 네, 네. 좀 많이 써주셨고요. 네, 네. 레이시오는 대신에 많이 안 줬어요. 네. 20% 정도. 네. 레벨은 70. 아까도 70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다음에 앰프는 이번에 많이 줬죠. 게인을 네. 60 줬고 베이스 숨 많이 줬잖아요. 70 네. 올라왔고 트레블을 오히려 살짝 내려주셨어요. 아, 이 앰프 소리 자체가 네. 하이가 많아요 이미. 아, 그래서 예, 조절을 해주셨네요. 예, 네. 이 상황에선 그래요. 네. 그다음에 프레젠스. 네. 그러니까 뭐 미들 하이 같은 개념인데, 네. 저는 사실은 요 대역을 안 좋아해요. 제로. 사람 시끄러운 목소리 같아. 네. 네. 아, 옆에 있으면 귀따가 고 그래서 0은 안 하고 네, 10 주셨네요. 한 10% 정도. 네. 그다음에 캐비넷은 똑같고요. 네, 4x12 네, 대신에 이제 여기 보면은 튜브를 껐어요. 왜 끈 이유가 몰라. 켰더니 너무 심해. 너무 과해. 너무 더 과해. 그래서 네. 난 끄니까 아 괜찮네. 네. 그래서 껐고. 그러니까 이 중요한 이유 무조건 넣는 게 아니라니까. 예, 네, 넣어서 좋으면 넣고 아니면 빼고. 네. 뭐 얘가 뭐라고. 그다음에 마이크는 뭐라고. 네. 기준을 미리 잡았어요, 내가. 네. 그 슈어의 SM 네, 57로 요만한 거, 네, 네, 네. 그걸로 저희 다 57로 그렇잖아요. 네.
그걸로 했을 때가 제일 협소하거든요. 네. 그래서 내가 다른 걸 만져줘야 되니까 왜곡해야 되니까 그래서 있고 센터에서 한 10% 정도.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내가 아까 프레젠스를 얼마 안 줬단 말이에요. 요 보안을 센터에 있으면 하일 텐데 약간 가짐으로 해서 그 하이 미들이 약간 들어와 주는 거예요. 마이킹에. 네. 아, 이건 근데 경험해봐야 하는 경험해 스튜디오에서. 네. 이게 디스턴스예요. 뭐 10% 거리. 정도 좀 뛰었다. 뛸수록 약간 따뜻해지는데 사실 뭐 한 4, 50까지 몰라요. 실제 상황에서. 네. 얘는 약간 상황을 만들어놨더라고. 예. 레벨은 이 파워 앰프에 한 50%만 쓰는 정도. 네. 이래도 충분하더라고요. 네. 그게 아무래도 그 요즘 저런 거 있잖아요. 그 파워 어테뉴에이터 이런 거 있어가지고 뭐 100을 다 쓸 수도 있고 감쐬기 뭐 같은 개념으로. 네. 근데 얘가 그건지 아니면 그냥 마스터의 볼륨인 건지 난 그건 모르겠는데 일단 레벨은 50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난 그거라고 생각하고 일단. 네. 그 다음에 여기는 코러스 대신에 이제 디튜닝을 했죠. 네. 10센트예요. 네. 그러니까 10% 정도의 피치를 약간 올린 게 백그라운드에서 네. 그럼 아 이거 아 있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두 개가 같이 나오는데 아 해봐요. 아 이거는 화음이다. 네. 아 해봐요. 약간 우리가 약간의 네. 울림이 있어요. 이런 느낌에. 그 10%가 뒤에 네. 깔리면서 말이 웃기네 10%가. 그다음에 믹스는. 예, 믹스는 30% 정도. 아, 네. 나 내 귀엔 30%면 충분해요. 네. 많이 안 좋은 톤이 얘도 좀 예민하더라고요. 40%만 돼도 어느 정도의 합의점이 있더라고요. 네. 그랬고 딜레이가 이제 이번에는 핑퐁 딜레이를 써서 이거는 화려함이에요. 네. 우리가 얘는 알 수가 없고 얘도 지금 알 수는 없겠다. 스테레오로 사실 해놓고 마노만 해, 모노만 해놨으니까 네. 두 개 해놓으면은 핑퐁 짠 이게 이거잖아요. 이거. 양쪽으로 네. 이렇게 들리라고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이었고 자 리버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까까지는 이제 홀 리버브를 주로 썼는데 이번에는 딜레이를 잠깐 꺼볼게요. 네. 그 리버브로 들어가서 약간만 켜도 되겠다. 네. 들리죠? 네. 근데 내가 홀을 걸었어도 요 정도 요 취향으로 만들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플레이트는 다른 이유는 없고 그 시절에 플레이트 리버브를 많이 썼거든요, 엔지니어들이. 네네네. 예, 그래서. 구현을 하기 위해서. 네, 그렇죠. 나도 네. 80, 90년대 소리 낼까? 그래서 플레이트라는 게 말마따나 플레이트잖아요. 네. 이 판때기. 판때기 올리는 소리. 거기서 네. 올리는 따귀 때림의 차가움이 있거든요. 네. 예, 그게 또 기타의 하이를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딜레이 이제 다시 넣고. 네. 예? 그럼 이제 한번 이게 지금 이상하게 튕기는 이유는 핑퐁인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튕기는 거예요. 한 채널이 지금 네. 없어져서. 네. 자. 약간 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브루스를 해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뭐 좀 앞으로 뭐 자이언트나 댄 허프 이런 사람, 네. 토토 뭐 이런 네. 그런 류예요. 그런 그러니까. 느낌. 네. 그 아까 제가 궁금했던 거는 여기에는 뭘 드시냐? 여기도 808 역시 써주네요. 그렇죠, 그렇죠. 네. 여기는 이제 808을 게인을 우리가 30으로 들걸었죠. 내리고, 네. 네. 얘는 이제 앰프 자체 이제 그렇죠. 네, 게인을 부스트로만.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스택 사운드가 태반이에요. 옛날 잡지 핫뮤직 같은 거 보면 뭐 이렇게 백스테이지에 지금 랙 케이스에 막 헤드 대가리들 막 들어가 있잖아요.
그게 네. 개별 채널을 그냥 돈이 많으니까 풀 드라이브로 쓰고 크런치를 쓰고 막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꾹꾹이 대신 헤드를 쓰는 거예요, 걔는. 네. 아, 그러니까 그 나머지 기능을 다 버리더라도 그거 하나를 쓰기 위해서는 아유, 나머지 것들, 기능도 네. 안 버려요. 돈이 많아가지고. 아, 네. 네. 다 연결돼 있어, 다. 네. 대신 지가 하는 게 아니니까 가능하지. 아, 옆에 네. 테크나 엔지니어들이 그렇죠. 다 있고. 네. 공간도 많이 필요하고 네. 사람도 많이 필요하고. 아까 요런 톤이면 뭐 예를 들면은 이건 루카소가 친 건데 딜레이를 좀 뺀다 그러면 네. 네. 뭐 예를 들면 마이클 잭슨 같은 거 네. 있잖아. So be it. 그때는 백킹 트랙에도 네. 백킹 기타에도 이렇게 약간의 코러스가 들어있고 이런 네. 짓거리를 했단 말이에요. 그치, 그러니까 팝의 예, 그렇죠. 시대라고요. 네. 여기에 이제 솔로가 네. 에디 밴 헤일런이 친 거죠. 네. 백킹은 스티브 루카스가 친 거예요. 네. 네. 그 댄허프도 쳤는데 크레딧에서는 가려졌더라고. 그렇군요. 그게 비하인드가 있더라고. 네. 미리 쳤는데 나중에 퀸시 존스가 못 쳐서 그런 게 아니라 전체 궁합을 보니까 또 마음에 안 드니까 루카스를 또 부른 거지. 그랬군요. 우리도 그런 일 많거든요.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마이클 곡의 스티브가 기타를 치는 그렇죠. 예, 전형적인 예. 패턴. 네, 이렇게 해서 정말 멋진 사운드 6개를 어떻게 만드셨는가지 사실 어떻게 보면 오늘을 이 거의 G250 리뷰인 건 이미 지나갔고 거의 오늘 이렇게까지 꿀팁이 많았던 강의가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톤 메이킹에 있어서는 진짜 엄청난 컨텐츠를 오늘 만들어 주시고 가셨는데요. 이게 기능을 어쨌든 구현이 가능하다라는 점에서 저는 좀 점수를 드리고 싶었던 게 아까 사실 우리 타미김 선생님이 오셨을 때 우리 김상호 팀장님 데려다가 이거 어떻게 하는 이거 안 돼 이거 안 되잖아 이거 저거 안 돼 이거는 뭐 안 되는 것 같은데 이거 문제야 이렇게 하셨던 모든 기능들이 사실은 되는 거였다. 되는 거였다라는 얘기는 사실 아날로그에 익숙한 사람들은 이런 멀티 팩터들을 생각하면서 선입견을 가질 수 있다라는 말이죠. 그게 안 될 거야. 이 부분은 분명히 구현이 안 될 것이다. 혹은 뭐 아예 없을 것이다. 혹은 해도 뭔가 그 느낌이 안 살 것이다. 근데 생각을 해보면은 그런 것들이 오늘 대부분 다 실제로 구현하는 데 성공을 하셨고 그런 것들이 제가 네. 말미에 이 얘기를 꼭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주로 여러분들이 기계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있거든요. 핸드폰도 마찬가지고 사실 우리 이거 10%도 안 쓰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기타 치는 거에 투자한 시간의 100분의 1도 안 되거든요. 이 기계를 그러니까 아예 두려움 무서워도 얘가 뭐 벌떡 일어나서 사진 해가지고 막 이렇게 찍을 거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냥 사심이 나왔어. 멀티벡터는 네. 해롭지 않다. 네, 단 이제 리셋이라는 거 하나만 먼저 알아두면 되겠지. 내가 만약에 다 망쳐놨어도 F을 했다. 이제 다 조져놨다. 그랬으면은 아 나 어떻게 이래가지고 주로 사람들이 이게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 처음에 이제 리셋만 어떻게 하는지 안 하면 다시 그쵸. 이제 그 팩토리 리셋 해놓으면 되잖아. 그렇죠. 그런 식으로 계속 도전해서 또 리셋하고 또 리셋하고 하다 보면 어느 날 늘어있고 그 다음에 기계에 대한 그러니까 얘를 내가 정복을 했을 땐 다른 엄청난 또 세계가 문이 백도어가 열려요. 그럼 그 안에 내가 그동안 음원으로 들었던 무수한 많은 사람들하고 악수를 하게 돼 있어요. 그 순간 그러니 기계는 아무것도 아닌 거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요런 놈을 사서 다 똑같은 거예요 내가 봤을 때는. 근데 가격 대비 성능비가 좋은 놈이잖아요. 네. 그러라고 우리가 지금 이런 거 하는 거잖아요. 얼마나 기회가 좋아요. 그러니까 네. 이게 good opportunity거든 지금. 요거 가지고 fuck up을 하든 뭘 하든 이거 가지고 한번 해보면 다른 나중에 렉으로 가거나 스튜디오 장비를 갈 때 전혀 문제가 없어지는 거예요. 네. 저는 제가 지금까지 조진 이런 악세사리가 아유 돈으로 따지면 진짜 수천만 원어치는 진짜 박살이 났어요 진짜로. 세월이 많이 네. 예, 네. 내가 돈이 많다는 얘기가 네. 아니에요. 결코. 네, 그렇습니다. 그 과정이 굉장히 네. 중요하고 필요하고 겁내지 말고. 아니 작곡가는 해보자. 안 그래. 그럼요. 네, 여러 가지 장비들. 네. 혼자 뻥이 가가지고 네. 아, 이 노래는 히트인데 뭐 10명한테 개무시당하고 네. 뭐. 기대 안 했던 게 뭐 잘 되고 뭐. 많은 경험을. 그런 했죠. 경험을 해봐야 된단 그렇죠. 말이에요. 그래야 네. 성장을 하지. 그렇습니다. 네. 오늘 정말 음악의 전반에 걸친 정말 멋진 리뷰와 그리고 깨알 꿀팁들이 난무하는 대단한 강의 컨텐츠
장치가 나왔는데요. 오늘 사실은 GE250 리뷰였다는 거를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오늘 이렇게 들려주신 멋진 톤들이 실제로 다 구현이 되고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정말 60만원 이하의 이 가성비의 영역에서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걸 오늘 확인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부터 한 줄평, 우리 저 뭐 점수는 오늘 패스하고요. 네. 선생님부터 순서대로 이렇게 두 분 선생님 한 줄평 드리고 제가 마무리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줄평 주시죠. 제 기타 톤을 안 물어봅니까? 아, 선생님 톤이요? 네네. 선생님, 오렌지 선생님. 미니앰프. 네, 오렌지. 네. 오렌지 미니앰프인데 소리가 좋더라고요. 네. 뭐 50주년 기념 미니앰프인데 이번에 왕중왕전에 상품으로 받았습니다. 제가. 아, 그렇군요. 선생님 직접 받으신 앰프로. 네. 네, 오늘 멋진 협연을 또 보여주셨습니다. 네, 팝 이런 팝핑 노이즈 없게. 네. 그냥 푹 꽂힌 겁니다. 네, 아무것도 아니, 없죠. 원시적인 걸 한 거니까. 네. 네. 이 얘기하는데. 네. 저희가 또 좋긴 좋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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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줄평 드리자면. 네. 점점 나한테 맞추는 멀티가 나오는 것 같다. 점점 중요한 얘기. 네. 나한테 맞춘. 옛날에는 점점 멀어졌었거든요. 네. 이건 또 뭐야? 겨우 하나 해놨더니 또 저기가 있어. 그래서 근데 점점 다 그러니까 나한테 다가오는 멀티 이펙터 이렇게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나에게 다가오는 멀티 이펙터 이렇게 한 줄 주셨고요. 저는 이게 그 종합 선물 세트라는 느낌이 들어요. 근데 그 지난번에 뭐 G300도 그렇고 그 밑에 용역도 그렇고 사실은 그냥 그 뭔가 안에 딱 깠을 때 그냥 과자가 몇 개 더 들어있느냐 몇 개 덜 들어있느냐 약간 이 정도의 영역인데 애초에 종합 선물 세트라는 것 자체가 일단 받으면은 기분이 일단 좋고 네, 일단 그 양의 차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이미 이 정도 영역에서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많이 구현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서 이게 좀 아쉽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제 8개의 그런 이 버튼을 가지고 있는 그 G300으로 과자의 양을 늘리시면 된다 이런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저는 중가 때의 종합 선물 세트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아래가 있습니다. 딱 그렇죠. 가운데죠. 네, 그러면 한줄평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정말로 간단하게 이만하면 됐다. 이만하면 됐다. 됐다. 네. 네, 가장 직관적인 한줄평이었다는 네. 생각이 듭니다. 굳이 참가하자면 우리가 순발력을 요하는 거예요. 세션을 하든가. 네. 근데 그래서 사실 그 보드를 쓰거나 완전 익숙해져 있는 랙 시스템을 쓰거나 하는 건데 나도 접했으니까 찾아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전자에 다뤘듯이 나는 이런 거에 대한 두려움이 없거든요. 이거 하는 거에서 100에 100을 쓸 수는 없어요. 모든 악기나 100에 60만 써줘도 위닝이거든요. 네, 100에 100점이 100점. 우리 프로 연주자가 100에 5, 10에 5 이상 나왔으면 일반 사람들이 훌륭해 이러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1000번 연습하고 1번 녹음하는 거거든요. 네. 네. 100에 100 나오려면 약 먹어야 돼요. 얘도 아니 이거 외국 애들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에 오만 이제 뻑이 가 있는 거예요 진짜. 걔네가 맨정신에 그렇게 안 된다니까 이거 자신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도. 죽어도 그렇게 못 쳐요. 맨정신에. 네. 아니 그건 나도 몰라요. 네. 근데 어쨌든 나는 이 정도는 열에 7은 하지 않았나. 네, 오케이 오케이. 네. 이만하면 됐다. 이만하면 이제 요 가격이면 아유 뭐 아 이게 어떤 분한테는 상당히 가격대가 있겠죠. 그런데 이 디지털의 시장이라는 거는 요 일말 하나 바뀌는데 막 1000만원씩 올라가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이 정도면 됐다. 나는 뭐 이거 가지고 얼마든지 오늘 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아무 문제가 없어요. 예, 감사합니다. 네. 정말 오늘 아주 뜻깊은 시간이었고요. 정말 지금까지 그 어떠한 리뷰와도 오늘 결이 다른 리뷰 정말 재밌게 잘 해봤습니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진짜 약간 이거 좀 뭔가 저희 리뷰 중에 롯데랑 상관없는 거죠. 롯데랑 상관없고 LG랑도 상관없고 이게 저희 리뷰 중에 약간 전설 약간 레전드 편 중에 하나로 남을 것 같다는 좀 확신이 듭니다. 자.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즈!